네, 할렐루야. 16장, 출애굽 16장 보십시다. 16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홍해변에서 찬양을 드렸고, 이제 거기서, 엘림에 가잖아요. 엘림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사흘 길을 향하여 물을 얻지 못하고, 이게 이제 15장 22절 나오고, 마라에 이르러 물이 있으므로, 마라에 쓴 물, 마라라고 하는 건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 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하니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리고 이제 엘림에 가서, 거기 종려나무도 있고, 오아시스죠. 거기에서, 물샘 열둘이 있는데, 거기서, 광야를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좀, 은혜를 받은 거죠. 엘림에서 떠나 16장 1절에, 시내산 사이, 신광야 이르니,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만나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는 하나님 매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매를 안 때릴까요? 17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아까는 지금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해가지고 만나를 주셨어요. 이제는 17장에 가니까 물이 없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조수하고 싸웠다 그랬죠.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반석을 치라, 물이 나리라. 그래서 이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라는 거는 리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소송이란 뜻이고요. 다툼. 그래서 무리바 그러면 이게 다툼이란 뜻이에요. 맞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험했다. 응? 맞사. 그래서 그 이름을 맞사 혹은 무리바 이렇게 했는데 매를 안 때려요. 불뱀을 보내시든지 뭐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냥 주셨어요. 응? 그 왜 그러냐? 나중에 보면은요, 민수기 20장에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물에 죽여요. 치신다고요. 그리고 양식을 막 달라고 막 민수기 11장에 그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보면은 민수기 11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진노하사 불로 배들 중에 붙어서 진컷을 사르게 하심에 모세에게 백성이 불을 지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이름을 다베라라. 이 다베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은 이제 불탄다 막 버닝 이런 뜻인데 하여튼. 원망할 때마다 이렇게 막 처벌하시잖아요. 그리고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리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애와 수박과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 예?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가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못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응? 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도자 70명을 데리고 와. 그래, 데려와서 안수기를 해가지고 다 성령,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불이 이게 퍼지듯이. 아,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 지도력에 이제 분담이 됐어요.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70인 장로들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미추라기를 보내시는데 백성이 일어나 32절에 종일 종냐 그 전날 종일토록 미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멸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친 사면에 퍼두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Then they spread them out all around the camp. 응? 많이 미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막 친 사면에다 막 확 그냥 늘어놓은 거예요. 응?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사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기브롯 핫다라 칭하였으니 기브롯 핫다라는 거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 탐욕의 무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까는 10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아이고 목마르다고 막 원망 불평하니까 민수기 20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16장에 만나를 주실 때에 원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마 고기 가마 곁에 떡을 고기도 먹고 배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아마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때 하나님은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이나 20장에 보면 막 불로 보내서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입 막 미추라기를 먹고 씻기도 전에 그냥 막 쳐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는 안 죽였겠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이 부적이 수예요. 그리고 벌뱀이 날아와서 물고 말이에요. 뱀이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제가 진짜 본 건 아니고 어디서 이게 봤는데 어떻게 뱀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냐 하니까요. 나무에 올라가더니 거기서 휙 하는데 이놈이 구불구불 하면서 그 반동으로 확확 날아가는 거예요. 야 희한해. 그게 뭐 1, 2미터 날아가는 게 아니라 수십 미터로 막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무섭더만요. 휙휙휙 몸을 S자로 휙휙휙휙 하면서 막 확확 반동으로 날아가는 왔다 그런 뱀도 있어요. 불뱀이요. 그 왜 그렇게 그러면 16장, 17장에서는 매를 안 때리시고 민수기 그 광야에서는 매를 때리시고 이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장에 들어가 보실까요? 그게 보시면은 아 이제 이대로 모세 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은 3월 곧 그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시내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뭘 하죠? 시내에서는 얄매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고 20장에 십계명 받잖아요. 21장부터 23장까지도 다 법이거든요. 그래서 20장에서 23장을 전부 언약책이다. 언약서라 부릅니다. 신에서는 언약의 내용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언약 체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백성 대표에게 하나님을 대신 상징하는
제단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가 예,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나옵니다. 31장.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우상 숭배 사건이 터져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 기도하고 34장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고 40장까지 다 이제 성막 건축하는 것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가 전부 다가 뭡니까? 예, 그게 시내산에서 1년에서 한 달 빠지는 한 11개월 머물렀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19장 1절에 보면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6월절 1월 14일 저녁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 14일 저녁에 도착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해석이 다른 분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대략 그렇게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걸렸죠? 1월 14일 출발해서 3월 14일 도착했으니까 예, 2개월 걸렸나요? 2월 14일, 3월 14일 2개월 걸렸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자 민수기 10장 거기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0절 민수기 10장 예, 10절 아 11절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하게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아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제 민수기 10장 12절에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출발할 때 도착할 때 그 기간이 나오잖아요. 예, 출애굽한 지 제1년 3월 14일 도착 그 다음에 2년 2월 20일 출발 그러면 그 의간에 시내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1년을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1년을 말하는 겁니다. 3월 14일부터 그 다음에 2년 2월 20일. 예. 그래서, 자,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11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되나요? 어려우신가요? 여하간, 자, 11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레위기도, 레위기에 기록된 법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법도 다 시내산에 주신 거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성막 건축에 관한 그 법규 그 다음에 20장에서 23장까지의 법규 다 이거 시내산에서 주신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언약의 이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법을 받았으니까 그 언약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이웃 과의 관계에서 또 사랑하고 또 동정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는 아직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 받았지. 언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자 광야를 이제 출발했어요. 시내 광야에 출발해서 민수기 11장에 가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은 순종해야 돼. 순종. 이 불순종은 뭔지를 알지? 그 반란이야. 반란.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왜? 언약의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때리시고, 민수기 20장에서 때리시고, 불뱀 보내시고, 불을 보내시고, 예? 또 때려요.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특권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믿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예. 고침을 받습니다. 병도 고침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거기에 언약 백성이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법을 따라야 돼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건 특권과 함께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말하자면 비평적인 시각에서는 아니 이거 똑같은 사건 아니냐. 민수기 11장에 그 미추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결국 똑같은 사건이다. 아니면 출애굽기 17장에 물을 반석에서 내는 거나 민수기 20장에서 물을 반석에서 내는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자료가 틀리다. 예? JEDP 그랬죠? 거기서 거기 나오는 게 이게 주목 사건이니까 이거는 같은 사건인데 문서가 원래 달라가지고 여기에서는 무슨 문서고 여기서는 무슨 문서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만나고 여기는 매출하기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매를 안 때리시고 여기는 매를 때리시고 언약 백성 되기 전이고 여기는 후고 달라요. 그래서 사건의 진전이 연대 간격이 있고 또 그 언약을 맺은 그런 그 핵심 포인트 전후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그 하나님의 신현이 나오죠. 나오죠. 신현이라는 거는 Theophan이라는 거는요. 예, 신현. 이걸 Theophan이라고 그러는데 Theo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Phan이라고 하는 거는 Phaneo. 이거는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래서 신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신의 산 강림은요, 아주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이거는요, 신명기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신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원산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뭡니까? 예.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사건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내가 두려움에 잡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알리소서. 진노종이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대만이 아니고 대만입니다. 대만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영광의 하늘을 덮었고 땅은 찬송으로 가득 차도다. 그 앞에서 역병이 나오고 또 불덩어리가 행하는 도다. 그 광세는 태양빛과 같고 그 손에서 광선이 나오는데 그 손에 권능이 감췄습니다. 뭐 이런 하박국의 노래가 다 신의 산의 이 신현 사건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사사기 4장인가 5장에도 나와요. 교보라의 노래에서. 이게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견줄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오선일 사건이죠. 성령님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불덩어리처럼 또 바람처럼 확 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신현 사건 중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들이고, 열왕기 거기가 몇 장입니까? 열왕기 하죠. 거기에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그 또 신현 사건을 체험하죠.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그러니까 신현이라고는 하나님이 예,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아, 지진 같기도 하고, 또 그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막 불이 확 타는 것 같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빵 막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도 막 빵빵빵 하였는지,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벌벌벌벌 떨더라 그랬어요. 연기가 막 촉 하고 소리가, 나팔 소리가 막 점점 커지고, 응?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응?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뭐 백성이 20장 18절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니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며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죽겠다 말이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막 확 덮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오순절 날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구약 시대는 막 무서워 떠는 거예요. 막 발바바바 그래. 이 하나님의 신현 사건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우상들을 화장을 먼저 세수를 시켜요. 목욕을 시켜요.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질러 가서 닦겠죠. 그리고 이제 화장을 시켜요. 막 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딱 이제 그거를 미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고는 수레에다가 얹어놓고는 그거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배에 태우든지, 운하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현이라. 그 사람들은 우상 그거 하나 메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하는 신이 나타났다. 그걸 보라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와, 신이 나타나셨다. 참 어리석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무서워. 이렇게, 진짜 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근데 이 우상은 메고 가면서 신이 나타났다. 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돌 앞에 가서 절을 하죠. 또 그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죠. 그게 안 됩니다. 야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예,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를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장 봅시다. 20장에서 23장은 언약서라고 그랬는데요.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왜 두 군데가 나오느냐? 신명기는 모압들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갱신할 때는 그 법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을 맺은 언약을 40년 후에 모압 들판에 가서 갱신합니다. 왜? 40년 전에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반역을 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원망 불평은요, 이거 반역이거든요. 반역이라는 거는 옛날에, 예를 들면, 이 부끄럽지만은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4대 그 주종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선 왕이, 예? 불평을 했어요. 황제가, 아이고, 그 참 못돼 먹었다.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라 손수건 했다. 그 귀에 만약에 중국 황제 서울에 귀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당장에 그거는 날아가는 겁니다. 예,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하고 언약 배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하는 건 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야간 자 20장에서 23장은 언약서라고 그랬어요. The Book of the Covenant. 그러면은 20장의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뭐가 다르냐? 좀 다릅니다. 예. 그럼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거는 숙제로 낼까요? 예, 좀 비교를 해보시면 달라요. 거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지키라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은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 어떻게 나옵니까? 아,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적,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육축이나 내 모나 내 요한인 캐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내같이 안식하게 할 지니라.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네가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냐. 창조의 질서에 근거해서 이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제 모압 들판에 모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 정착 생활 할 때에 이 모압들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때는 창조 때 규례도 중요하지만은 애굽에서 건져서 너희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애굽에 살 때 너희가 일을 막 뼈빠지게 해야 되니까 안식일이 돼도 실수가 없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이제는 내가 해방시켜 구원했어.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내 말씀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서 모든 그 종이나 육축이나 개길지라도 다 그날은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건 동기가 다른 거예요. 조금 현실적이잖아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뭔 그 창조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희를 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애굽에서 방금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40년 전이지만은 아 그래서 너희들이 아 이렇게 노력할 때 내가 건져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고.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언약 법규를 좀 바꾸는 거죠. 예, 적용할 때 조금 더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모압들 언약은 핵심적으로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 이제 광야에 살 때는 시내산을 맺어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 때는 너희가 아무데서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곳에 내가 지정을 하면 거기서만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중앙성소를 하나님이 법으로 규정을 해요. 그 외에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바꿔지면 거기에 맞춰서 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들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하고 모압들 언약하고 좀 다른 건 뭐 좀 있어요. 다른 부분이 그건 사소한 것들입니다. 예. 정착 생활을 염두에 두고 법을 조금 바꿔주는 것.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조금 더 하고 레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